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을 기다리는 와중에 한 전에 7일 전쯤인가에 이제 원하던 가격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시가총 한 4,200억 정도에 50% 정도 받고 팔았습니다. 아. 완벽한 스토리의 완벽한 흐름이었죠. 당연히 이제 많이 생각하셨을 우리 구미오리님. 저는 뭐 말씀드릴 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오, 네. 성공 사례 먼저, 실패 사례 먼저.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편하게 말씀해주세요. 네. 성공 사례도 몇 개 있고 이제 실패 사례도 몇 개 있는데 성공 사례 중에 제일 좀 뿌듯하고 자신감 있게 시작해서 자신감 있게 끝냈던 게 예스24였어요. 작년에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랑 겹쳐서 예스24가 마이너스 17%인가 18% 간 날이 있더라고요. 단일 하루에? 하루에요. 네. 그래서 그날 증권 창을 켰는데 그 하락, 원래 안 보거든요. 하락 순위에 익숙한 이름이 뭐 이게 예스24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책을 항상 예스24에서 샀기 때문에 아, 이 회사가 뭔데 지금 18%씩 깎이고 있나 하는 생각에 잠깐 찾아봤어요. 근데 찾아보니까 카카오페이 갖고 있던 지분을 뭐 저렴한 가격에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 당시에 S24에서 갖고 있었던 카카오페이 지분은 이제 570만 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그 당시에 장외에서 카카오페이의 가장 저렴한 가격이 7만 원대였어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두 개를 곱해보면은 한 3천억에서 4천억, 3천억 후반에서 4천억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4천억 정도를 지금 주식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대체 얼마에 팔기 때문에 이게 이 난리가 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썰이래요, 전부 다. 썰인데, 한 3만원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장에서 7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걸 썰로 그러니까요. 보니까 3만원이다. 네. 네.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. 네. 당연히.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.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요.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무엇보다도 상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. 지금 장외에서 7만원에 거래되는 걸 상장하면서 3만원으로 깎을 이유도 없을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봤을 때 이제 S24의 경영진들은 이걸 당연히 안 할 것이다. 하고, 당시에 예스24의 시가총액은 한 2,800억 정도였어요. 4,000억 정도의 주식을 들고 있는 회사가? 2,800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있었는데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예스24의 시가총액은 그 본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한 1,00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러면 단순 계산 해봤죠. 1,000억 더하기 못해도 3,000억 하면은 4,000억 정도는 얘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2,800억이냐 하면서 그날 질렀어요. 그날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지길래 더 샀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시드가 많진 않아요. 그리고 돈 나갈 때도 좀 있었던 상태라서 당시에 1,0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었어요. 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는 1,000만 원 큰 돈이죠. 포트에 꽤 많은 비중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. 1,000만 원을 넣었어요.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을 기다리는 와중에 한 전에 7일 전쯤인가에 이제 원하던 가격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시가총 한 4,200억 정도에 50% 정도 받고 팔았습니다. 완벽한 스토리의 완벽한 흐름이었죠. 당연히 카카오페이 지분을 판매를 안 했고요. 우리는 바보도 네, 아니고 걔네가. 그렇죠. 우린 더 갖고 있을 거다. 그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부터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. 진짜 기분 좋았겠다. 그 사이에 무상증자도 한번 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. 무상증자 하면은 반 주식을 1대1로 나누잖아요. 네. 그런데 나누는 게 이게 들어오는 시점이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식이 반토막 난 것처럼 이게 뜨더라고 네이버. 네네, 그렇죠. 그래서 한동안 예스24가 시가총액이 1,000억대, 2,000억대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. 그러면 사람들 그거 보고 아 카카오페이 지분을 뭐 4,000억 갖고 있는데 얘가 왜 1,000억이냐 하고 들어왔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저는 500만원 이득을 보고 그걸 처분을 했었고요. 근 1년 내에 제가 제일 잘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적절한 판단. 와 대응. 그죠. 18% 깎인 걸 보고 바로 들어갔고 네. 거기서 이제 원하던 목표치까지 가서 판매를 했어요. 그 이후에 S24는 아쉽게도 카카오페이 상장하면서 이슈성이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제 단가가 내려갔고요. 그 이후에 한번 튄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에서 인수를 한다 하는가 뭐 네이버에서 S24를? 그런 헛소문이 돌았어요. 아... 카카오인지 네이버인지 모르겠는데요. S24를 가져가려고 한다 하는 소문에
반나절 잠깐 상한가 비슷하게 가다가 추락을 하더라고요. 아마 그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그 가격에 팔았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. 되게 기분 좋은 스토리네요, 진짜. 네. 딱 내 생각한 대로 가고 딱 매도까지도 완벽하게. 그 당시에는 카톡방이나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다 했었어요. 요거는 말이 안 된다, 사라. 했고 친구들은 같이 수익을 냈습니다. 부럽다. 아주 좋은 스토리.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흔치가 않아서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딱 가는 경우가 그렇죠.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가슴 아프고 정말 어찌어찌 막 수익 내더라도 이미 막 빈털털이고. 싸게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스토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보면 낙폭과대주를 네. 잘 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보통은 이제 낙폭과대주를 걱정먹으니까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.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. 근데 밸류에이션도 참 쉽지가 않아요.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큰 게 있어서 준비는 해왔는데. 예, 말씀해 주세요. 약간 수식이 필요해요. 수식? 네, 수식이 약간 필요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. 그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 DCF라고 해서 현금흐름 환인기법이라는 게 있어요. 네네. 이 기업이 이 순이익을 그 영원히 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이 기업의 지금 가치가 나온다.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 기업을 팔면은 그 돈을 받는 게 합당하다 하는 게 이제 DCF 방법이거든요. 그거는 보통은 이제 기대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. 기대 수익이라는 게 일단 미지수긴 하지만 보통은 10%로 놓으니까 10%로 놓겠습니다. 네. 그러면 10만 원씩 매년 벌어들이는 기업에 현금흐름 할인 기법을 적용해서 내가 10%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10만 원 나누기 10%를 해요. 네. 그러면은 100만 원이 되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지금 그 10만 원씩 벌어들이는 기업의 현재 가치라는 거죠. 이해되세요? 여기까지 이해됐어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네네.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00만 원인데 이익이 10만 원이잖아요. 네. 우리 이 두 개 관계에서 되게 익숙한 단어 하나 있죠. 시가총액이 100만 원인데 이익이 10만 원이에요. PER이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PER과 이 기대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수식을 써봤더니 이제 기대 수익률의 역수가 PER이더라고요. 내가 기대 수익률을 20%로 잡으면 네. PER은 5배가 되고 네. 기대 수익률을 5%로 잡으면 PER은 20배가 돼요. 네, 맞아요. 근데 기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요거는 지금 성장하지 않는 10만 원씩 꾸준히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한 가정이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. 뭐 20%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고 10%씩 성장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10만 원 벌면 다음에는 11만 원을 벌 거고 그 다음에 12만 1천 원? 네, 그렇게 벌겠죠? 10%씩? 그죠?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제가 기대 수익률을 20%로 잡을게요.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가치는 20% 빼기 10% 그간 기대 수익률하고 성장률 그 차이만큼을 지금 순익에서 나누는 거예요. 이 부분 이해 잘 안 돼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원래 기대 수익률로 현금 흐름을 할인했었잖아요. 네. 근데 할인되는 폭이 그 차이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. 네. 그래서 20%씩 할인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네. 10%씩 계속 따라잡고 있다면 네. 실질적인 할인 폭은 10%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매나 20% 빼기 10% 그거를 분모로 잡는 거예요. 네.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그 10%를 0%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. 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. 역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좀 머리가 좀 꼬이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써볼 수 없을까요, 여기다가? 아, 예. 좀 써볼까요? 네. 저도 이거 녹음을 하고 계셨군요. 아니, 저도 여기서부터 녹음했어요, 지금. CF를 잘 이해가 안 되었고. 어차피 제가 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건 영상 하나 따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오랜만에 쓰는 수식이라 최근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수식이에요. 수식이랑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시총이 있고 이건 모르잖아요. 솔직히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. 개인의 판단의 영역. 그죠, 판단의 영역이에요. 근데 쥐는 있잖아요.